커스틴인데요. 이렇게 한여름에 꽃대를 정말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.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비비엘리. 이렇게 삽목인데도 굉장히 큰 꽃대를 이번에 가져왔고, 살짝 로지형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린 느낌이 있긴 합니다. 이렇게 백화 현상이 일어난 아이들이 몇 개 생겼어요. 이번에 태풍 올 때 뜨거운 바람 오니까 백화 현상 생기는 애들이 몇 개가 생겼는데, 삽목이 중에. 그래서 얘를 어떡하냐면, 제가 작년에 경험해 보니까 어차피 가을 되면서 얘가 가상이가 타들어가요. 이렇게 노랗게, 하얗게 된 애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느니 지금 얘는 옆 가지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, 이 꽃도 일단 찌질하니까 따줄 뿐더러 얘를 따낼 겁니다. 순직기죠. 순직기를 하면서 얘도 어차피 그 저기가 될 거니까 이미 없는 아이가 될 거예요. 여기가 다 타들어가면서 어차피 얘는 희생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직기 차원에서 하고, 그러면 얘가 옆 가지도 나오게 되고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서. 이 정도는 돌아오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렇게 세 순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돌아오지 않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따지 않고요. 이 두 개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. 가을 준비는 이렇게 저는 하려고 합니다. 어떤 곳에서 보니까 영양 부족이니까 칼슘 12도 있고, 뭐, 그 파란 물 그거를 좀 줘라 이런 것도 있고, 뭐 이것도 저것도 여의치 않으면 상토를 좀 복토를 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게 사실 상토 복토잖아요. 상토는 언제든지 가드너님 댁에도 항상 있으니까 상토 복토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뭐 10월 돼야 9월 말 이후에나 이제 분갈이, 특히나 저는 이 삽목이들은 제일 늦게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상토 복토를 해주고 저 노란 입장을 떼는 걸로. 그 대신 노란 입장을 다 떼는 건 아니에요. 곁가지가 나올 만한 아이들만 제가 떼고, 곁가지가 잔뜩 있는데 굳이 위에까지 또 순을 떼면 이제 그게 수영도 그렇고 하니까 저는 상토 복토를 해주려고 합니다.